최근에 좀 자재값이나 건축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하나 살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 우리 오늘 어디 왔습니까? 오늘 코리아 빌드 건축 네.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구경을 왔어요. 아, 새로운 건축 자재 뭐 좋은 것 좀 있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앞으로 건축과 관련된 일을 계속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최근에 현장 관리인 관련해서 또 자격증도 또 따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좀 접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재 뭐 새로운 나온 거 신기한 거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코리아 건축 박람회에 한번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랑 네. 함께 가시죠. 가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요거 건축 자재 네. 비드 앤비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건축 자재 비교견적 플랫폼이고요. 네. 일단 우선은 철골조 건축물, 조립식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 그다음에 단열재 그 다음에 이제 방화문을 저희가 주력으로 해가지고요. 전국에 한 50여 개 지금 제휴사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견적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50여 개 제휴사들을 통해서 비교견적을 해서 최적의 가격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거죠. 아, 그럼 일종의 건축 자재 플랫폼을 그렇죠. 운영하시는 거죠? 네. 어, 지금 이게 생긴 지 얼마가 된 거죠? 저희가 이제 8월부터 베타 서비스가 오픈이 돼요. 8월부터? 그럼 네, 아직 시행이 안 된 거네요? 지금까지는 프리베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랜딩 페이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주문을 받았고요. 네네. 8월부터는 저희가 주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네네. 주문 프로그램을 이제 클릭을 하면 예상 견적을 보여드리고 그 예상 견적에서 이제 가격을 알고 나서 실제로 주문을 하실 분들은 비교 견적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비교 견적을 받아본 다음에 뭐 배송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진행해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비교 견적 보통 건축 자재 거래를 할 때 보면 비교 견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저희는 그 탐색의 기간을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할 때 저희가 중간에서 CS 매니저들이 이렇게 도와드려요. 납품할 때까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건축 자재 거래의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약간 경량철골 이런 자재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저희가 쇼핑몰도 하나 둬서 목재도 늘려나가고 타일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제품들을 네. 이제 쇼핑몰로도 구매할 수 있고 비교견적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네. 소량으로도 혹시 구매가 가능한가요? 사실 소량 구매가 네. 정말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소량 구매에 최적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저희가 전국에 50개 공장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원래 소량 구매가 힘든 이유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 일정 잡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50개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전국에 그렇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확률이 확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 무조건 됩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네네. 대신에 저희가 제휴사들을 계속 늘려나가 겁니다. 네네네. 그럼 아마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비드앤비에서 만약 주문을 못하면 네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는 게 저희의 비전이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자재값이나 건축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프로 네. 직영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저희랑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자재를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닌다 보면 정말. 나중에 포기하게 돼.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가격 견적도 네. 업체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뭐 어디는 뭐 부가세가 포함 안 되는 얘기예요. 나중에 딴 소리 하고 기준이 달라.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근데 저희는 맞습니다. 네.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놓고 비교를 시켜놓으니까 비교를 전하고 거래할 때 저희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래도 마음이 변하고 네네. 근데 뭐 그게 소량이나 말씀대로 직영 건축 소량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에 있어서 저희만큼 적극적인 데가 많이 없겠죠. 제가 봤을 땐 네,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럼 비드앤비 지금 뭐 회원 가입 한참 받는 중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회원 가입 받을 때 혜택 같은 거 없습니까? 회원 가입할 때는요. 일단 네. 첫 번째로 저희가 네이버 페이를 저희가 이제 1000포인트를 드릴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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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저희가 8월부터는 네. 회원 가입한 사람을 추첨을 해서 로봇 네. 청소기 오.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탭 오. 워치 이거를 저희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매달 매달 저희는 회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초기에 제가 좀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어디 뭐 어플 다운받는 건가요? 어플은 저희가 9월 말에 나오고요. 네. 지금은 네이버에 비드앤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네네. 관련된 내용도 잘 나오고 사이트도 잘 나옵니다. 아, 그럼 또 네이버에 비드앤비 검색해서 사이트에 가입하는 거구나. 네, 들어오셔가지고 사이트에 가입하면 끝. 9월 달에는 어플 출시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도
네이버에서도 할 수 있고 어플에서도 할 수 있고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어플만 하면 접근성이 좀 힘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BDNB 미리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뭐 9월 달 이후에 어플까지 출시한 이후에 한 번 더 소식은 전해 드릴 건데 일단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데나 로봇 잔디깎기 지금 보니까 네네. 뭐 선도 없고 네. 뭐 안에 배터리도 안 들어가고 자기 혼자 네. 돌아다녀요. 네,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오늘은 가데나 실리노시티 로봇 모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가정에서 로봇 청소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로봇 청소기는 집안의 청소를 도맡아 하지만은 로봇 모아 같은 경우는 잔디밭에서 잔디 관리를 해주는 기계죠. 아,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하시죠. 그래서 얘는 시간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 시간에 출근 시간에 나와서 본인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 퇴근 시간이 되면은 종료가 되면은 본인이 선을 따라서 자가 네.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네.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 방식은 똑같네요. 네,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 그 실제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로봇 모아가 먼저 개발이 되고 나서 7년 뒤에 로봇 청소기가 개발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얘가 먼저 출시가 된 거죠. 아,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로봇 모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로봇 모아는 1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배터리가 한 10% 정도 남아있을 때 본인이 작업을 멈추고 유도선을 따라서 충전소를 찾아가서 본인이 자가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댈 필요 없이 로봇 모아가 잔디를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개념이죠. 그러면 혹시 몇 평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실리노시티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75평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넓은 평수 150평형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로봇이라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매가는 100만 원 언저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로봇 모아 같은 경우는 설치가 필요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는 집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실리노시티 로봇 모아는 잔디밭 구역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 같은 데를 그렇죠. 테두리를 설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자가 설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문 기사가 나가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설치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비는 얼마쯤? 설치비는 한 5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품 가격은? 제품 가격은 110에서 120 정도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자가 설치를 하면 110에서 120으로 가능한 거고. 그럼요. 거기서 네. 이제 자가 설치가 안 돼서 전문가분들이 네. 나가시면 네. 한 50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 네, 플러스 50만 원 설치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새 뭐 집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들도 네네. 150만 원씩 하니까 네, 그럼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디가 네. 최근에 네. 장마였잖아요. 그렇죠. 비만 한번 오고 나면 이만큼씩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말씀드 저희도 잔디밭을 네, 잔디를 깎으니까 가물었을 때는 잔디가 자라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장마가 끝나고 나면 네. 자고 나면 잔디가 자랍니다. 네. 그래서 로봇 모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작업이 되기 때문에 잔디가 자라는 0.01mm 그 남자 수염처럼 가로처럼 깎아지기 때문에 잔디밭에 별도의 비료를 주실 필요 없이 깎은 잔디가 바닥에 깔아앉으면서 퇴비가 되니까 잔디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시로 네. 깎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런 큰 덩어리진 것들이 쌓이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타이머나 뭐 이런 것들은 알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네, 75평형 같은 경우는 하루 6시간 작업을 하고 150평형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을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설정은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죠. 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네, 시간 설정 밤에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낮에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 설정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 전원생활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 마당에 잔디 네. 심으시고 나서 로봇 모아 제품 한번 검색해보셔서 처음에는 잔디 깎기가 참 좋은데 나중에 네.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네. 관리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귀찮거든요. 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힘드니까 잔디 깎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로봇 모아 한번 검색하셔서 이렇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잔디 깎은 거예요. 뭐 하나 사갈까? 얼마인데? 저는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거. 자동. 자동.